나이키는 한때 운동화 느낌이 나지 않는 캐주얼한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1위이고 2020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대 기업에도 패션 관련 기업은 루이비통과 나이키만 들어갈 정도로 나이키는 이제 스포츠에 한정된 이미지를 벗어났습니다. 스포츠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스트리트 문화와 함께하면서 명실상부 나이키는 이제 패션 브랜드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80년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이키를 있게 한 저스트 두잇 광고나 에어조던 1 시리즈 그리고 에어포스 1 뭐 덩크 같은 그런 제품들이 발매를 했던 1980년대에는 스포츠화는 운동할 때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이 평소에 신는 그런 신발 정도로만 인식이 되던 시기라서 스포츠 시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본 나이키는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평소에 신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화 느낌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신발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발들이 베두인이나 베가본드 같은 신발들인데 물론 인기는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스포츠화 시장보다 좀 더 시장이 넓은 캐주얼화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싶었고 1988년에 미국 구두 브랜드인 코란을 인수하면서 나이키의 기술력이 들어간 캐주얼화나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코란 인수 후에 나이키는 코란과 콜라보 모델을 발매를 하기도 하는데 역시 큰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 분야와 패션 분야에서 시장성이 확보된 나이키는 더 이상 뭐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가 없어졌고 2012년 코란을 매각하면서 나이키는 스포츠 관련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이키와 코란의 콜라보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제품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나이키와 코란 그리고 톰삭스가 함께한 제품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판매가 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톰삭스의 미션 컨트롤 전시회에서 일을 했던 스태프들에게 주어졌던 FMF 형식의 윙팁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후반기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GD의 건더원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디자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란을 매각하면서 스포츠 관련 제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던 나이키지만 여전히 아주 가끔 HTM 프로젝트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건더원이나 그리고 오늘 보실 이 비두인처럼 운동화의 느낌이 나지 않는 제품을 아주 가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앞서 언급한 1980년대에 발매했던 베두인 제품을 기후변화를 의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비두인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한 그런 제품입니다. 나이키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에코마케팅을 한 제품으로 턱 안쪽을 보면 재활용 소재가 사용된 걸로 보이고 어퍼는 패브릭과 인조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흔히 합성 피혁으로 불리는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동물 학살이나 우두질로 인한 환경 오염은 줄일 수가 있지만 폐기 과정에서 플라스틱처럼 썩지 않는 물질이 발생을 해서 친환경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처럼 에코 마케팅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인조 가죽이 비건 가죽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예전에 인조 가죽보다 훨씬 더 고가에 판매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다운된 컬러는 빈티지 느낌에서 더 나가서 약간 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오래된 신발에서 자주 보던 신발끈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분의 신발끈이 있고 코르크로 된 깔창과 보시는 부분은 반사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한 솔이 사용이 됐고 아웃솔의 앞과 뒷부분은 고무라서 미끄럼 방지와 마모를 최소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엔 비두인의 레터링이 있고 그리고 굽은 약 3cm 정도입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이 발등 부분이 다른 나이키 제품에 비해서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즈 다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발볼 넓은 분들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 되고 발볼 넓고 그리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 한 1업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